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에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475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4일 오후 2시 반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제 어느 정도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제 에코프로비엠 영상 다 외우셨을 거예요. 제가 뭐 테슬라데이 얘기도 하고, 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MCN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 에코프로비엠은 2021년도를 기준으로 폭등을 할 시나리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리비안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배터리가 얼만큼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말 이제 흑자 전환,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흑자로서 이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매매다. 왜냐, 어차피 중장기로 우상향할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021년도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실 분들이 하는 주식이다. 충분히 시가총액이 3조 무겁고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초가에 이제 나스닥의 이제 폭락으로 인해서 시초가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바로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이거예요. 이 에코프로비엠은 이런 가격대가 나오면 담아버려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승을 상쇄시킬 정도의 하락이 나와서 그 상승의 밑바닥까지 오면 이제 매수 타임, 그리고 음봉이 크게 나오면 그때가 바로 매수 타임.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정말 이 엄청난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뉴딜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아, 이 뉴딜 관련한 기사가, 자, 보시면 뉴딜 관련된 기사로 해가지고 이제 뉴딜 지수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뭐냐면 이제 한국 거래소가 20조 원의 규모의 뉴딜 펀드 지표가 될 지수를 신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지금 조성하겠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다섯 개의 BBIG 이제 주를 해서 40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또 에코프로비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10개 해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SKC, 후성, 첨보, 뭐 두산솔루스, 일진머티리얼스,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아, 이 시장이 하락하는 거를 완전히 그냥 사그라들게 하는 상승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20% 뭐 가까이 떴져서 22,000원을 한 번에 찍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고 내일도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한 번에 기사로 잠재워 버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정말 좋은 가격이 시초가에 나왔어요. 자, 시초가에 이런 가격이 나왔는데, 여러분 잡으신 분들 있나요? 이런 걸 기다리신 분 있나요? 못 잡았더라도 이제 한 18만 4천원 부근, 14만 8천원 부근. 왜냐면 하락의 이 위험에 들어가는 게 무섭죠. 누가 이 짓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도 말은 하지만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때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시장의 주요 종목들이 다들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기사들로 인해서 지금의 시장 하락을 막아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이 수급창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주요 종목들을 많이 빠졌다 싶은 느낌이 드는 종목에 엄청난 매수세가 몰려든다, 그러면 사실 내 종목에도 몰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받고 올라올 때 이제 사는 거죠. 못해도 한 15만원 아래에선 샀으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뭐 제가 옆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니까 15만원 아래에서만 뭐 잡았더라도 좋은 매수단가 하나쯤은 이제 만들어내고 가는 걸 수도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죠. 또 이게 다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한 번쯤, 오늘 못 잡으셨다면 그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또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비중 늘리지 마세요. 좋은 종목을 아래에서 잡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을 택하세요. 자, 좋은 종목 많잖아요. 제가 뉴질랩 같은 것도, 자, 뉴질랩 잠깐 보시면, 제가 뉴질랩을 지속적으로 찍긴 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자, 이건 홀딩입니다. 이 분명히 나파모스타트의 세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올라가서 팔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게
돈을 조금 쓰시는 분들은 뭐 이게 하락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돈이 막 몇억씩 들어가시고 하시면 이거 못 팔아요. 돈이 얼마가 손해가 나는데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얼마 안돼 보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4% 5%만 수익률도 엄청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알파 같은 프로그램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수익을 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할때 정말 가격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빔에 대해서 오늘 뭐 테슬라 데이든 여러 가지 언급을 잘안 했어요. 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과거에 영상들 중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시장 하락이 나왔기에 매매에 정말 초점을 들여서 하는 매매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